지금 이제 리눅스 기본 명령어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드릴 텐데요. 지금 리눅스의 인경은 서버를 돌리거나 이렇게 서비스해주는 쪽은 대부분 이제 윈도우즈 프로그램에 맞춰서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이러지 않고요. 보통 서비스하는 개념들은 이제 리눅스 기반이나 유닉스 기반의 이런 프로그램들로 개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이. 그 윈도우즈는 그거를 이제 허용해 줄수 있도록 그런 거를 이제 바꾼 거죠. 바꿔서 쓸수 있도록 돼 있는 거라서. 오라클 같은 거를 돌려보셔도 그 리눅스로 돌리면 거의 버벅거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윈도우즈에서 돌리면 상당히 버벅거리죠. 서비스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어서 보통 경우는 이제 서비스를 하는 서버를 꾸릴 때는 이렇게 리눅스 기반의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눅스가 아니라 리눅스 기반에 해당되는 것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리눅스에 대한 기본 명령어들은 이제 조금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리눅스에 대한 기본 명령어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보실 텐데 맨 처음에 이제 컴퓨터를 켜서 로그인 처리라면 내가 현재 어디 위치에 있지라고 하는 명령어를 보통 이제 치게 되는데 그게 이제 PWD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PWD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이 PWD는 저희가 프린트 워킹 디렉토리라는 약자이고요. 디렉토리라는 약자에 해당되고 현재 위치에 있는 프린트를 출력을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출력을 해서 쓰시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현재 위치 내가 현재 위치해 있는 아니 현재 위치에 있는 위치해 있는 디렉토리를 뭐 출력하자 뭐 이렇게 됩니다. 출력해서 쓰시는 게 그냥 PWD 한 개만 써가지고 보통 많이 쓰시는데 PWD에서 여기서 이제 들어와 있으면 PWD 이렇게 쓸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PWD를 쓰실 때그 뒤에다가 그뭐이 내용을 여기에 있는 내용을 좀 보자라고 이제 옵션 같은 걸쓸수 있으신데요. 그때는 이제 빼기 두개 사용하시고요. 헬프라고 쓰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그 뒤에다가 별로 그렇게 내용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옵션이 있는데 옵션은 LP 뭐 이런 거를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써서 쓰시고 그냥 PWD를 사용하시면 현재의 위치를 이제 출력을 할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용하시면 그 지금 현재는 계정 슬래시 홈 밑에 우분투라는 계정 밑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PWD의 위치에 있는 것을 쓰시고 슬래시가 최상위 위치에 되고요. 그 이때에는 이제 슬래시 저희가 사용하시는 디렉토리 사용하시는 게 이제 그 이렇게 슬래시를 보통 쓰시게 되는데 슬래시를 쓰시면은 얘는 이제 최상위 위치를 디렉토리를 의미합니다. 디렉토리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물결 표시가 있으신데 이 물결 표시는 지금 현재 그 로그인 되어 있는 계정의 홈 디렉토리를 얘기합니다. 홈 디렉토리를 얘기를 해서 그뭐 현재 물결 표시로 이렇게 보통 지금도 이 프롬프트 명령 프롬프트 자체가 이렇게 이제 물결 표시 그다음에 달러가 이렇게 돼 있으신데 지금 이 물결 표시가 지금 홈 디렉토리를 의미하는데 홈 디렉토리에 해당 계정이 로그인한 계정의 홈 디렉토리를 의미하는데 홈 디렉토리는 여기 홈 밑에 계정 이름에 대해서인 게 기본적으로 홈 디렉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위치상은 이렇게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치에 해당되는 디렉토리 위치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는 이제 점이 있습니다. 점이 있는데 요거는 현재 위치를 의미합니다. 현재 위치를 의미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점점이 있습니다. 점점이 있는데 점점은 상위 디렉토리를 의미합니다. 현재 디렉토리를 의미하고 점점은 상위 디렉토리를 의미합니다. 바로 위에 있는 디렉토리를 의미해서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말고도 그몇 가지 명령을 한번 더 해보시면요. 저희가 이제 또 해보실 거는 CD라는 게 있습니다. CD. CD라는 게 있는데, CD는 Change Directory를 의미합니다. 디렉토리를 변경하자. 그래서 Change Directory, 디렉토리를 의미하시고, 저희가 이걸 할 때는 뭐 디렉토리를 이동시킨다. 지금 현재 있는 현재 디렉토리를 이동시킨다. 또 변경시킨다. 여기서는 영어로 그대로 쓴다고 그러면은 변경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체인지 디렉토리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CD 다음에 디렉토리 이름을 써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용하실 때 CD라고 먼저 치시고요. 물론 헬프라고 쓰시면 이제 내용을 알 텐데요. 그 상대 위치는 점, 현재에서부터 어디로 가자,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으시고요. 저희가 하도 1점, 2점, 여기, ls 쳐보시면 여기 하도 1점, 2점, 1점 타르, 1점, 1점, 2점 1이라는 폴더가 이렇게 있으신데요. 그쪽으로 이동하려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 점을 안 쓰고 그냥 하도 이렇게 하도 다시 1점, 2점 1 이렇게 해서 쓰게 되는 쓸수 있는데 얘는 이제 현재 위치에 현재 디렉토리 밑에 밑에 있는 디렉토리 사전에다가 추가시켰는데 또 빨간색이 나오네요. 디렉토리 밑에 있는 하도 1점, 2점 1 폴더로 이동시키자 이겁니다. 이렇게 밑에 있는 이쪽에 디렉토리로 이동시키자 이렇게입니다. 변경시키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요. 그 현재 디렉토리 밑에 있다라고 표시를 꼭 하실 때는 그냥 이제 여기 점을 이렇게 쓰셔도 되고 여기 밑에 동일하게 이렇게 좀그점 슬래시를 써가지고 현재 아래 이렇게 해서 표시를 꼭 하실 필요가 있을 때도 있고요. 아무것도 앞에 이제 디렉토리 이름만 쓰고 앞에 아무것도 안 나오면 현재 디렉토리입니다. 현재 디렉토리 밑에 있는 하도 1.2점이다. 그래서 여기 점 슬래시 뭐 점점 이런 걸쓴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 위치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여기 이거와 동일한데 상대 위치를 쓰는 것 중에서 이제 점점이 있습니다. 점점, 점점 슬래시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신데요. 그 점점은 상위로 먼저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어떤 디렉토리로 들어가자 뭐 이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먼저 여기 아웃풋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아웃풋이라는 게 있는 게 뭔지 보기 위해서 뭐 CD 아웃풋 뭐 이렇게 들어갔다고 쳐요. 아시겠죠? 현재 위치가 아웃풋에 있습니다. 물결 표시, 홈 디렉토리의 물결 표시에 아웃풋 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위치에 있는 걸볼 수가 있으신데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하도비라는 데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점점 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먼저 그 여기 물결 표시인 대로 올라가고 그 아래에 있는 하도부로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CD 점점 먼저 씁니다. 그래서 CD를 쓰시고 CD 점점 슬래시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하도 탭키 눌렀습니다. 하도 있는 데를 들어가자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고요. 맨 끝에 슬래시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엔터 치시면 지금 위치가 바뀐 걸볼 수가 있으신데 지금 현재의 여기 현재 위치가 아웃풋에 있었어요. 아웃풋에 있었었는데 그 체인지 디렉토리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 점점이 물결 표시입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그 위로 올라간 것에 하도 1.2.1로 들어가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이건 이제 상대 위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URL에서 사용할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URL 상에서 그 요거는 URL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URL 사용하실 때도 이런 거를 많이 쓰시게 됩니다. 뭐 점점 슬래시 뭐 보드 밑에 뭐 이렇게 해서 보드 밑에 슬래시 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기 점점을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보드 밑에 뭐 리지점2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여기 점점과 점은 상대 주소 위치로 많이 사용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웹에서 여러분들이 상대 위치를 잡으실 때도 마찬가지로 점과 점점을 많이 사용해서 쓰시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 두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점과 점점이 있고요. 점점 다음에 예를 들어서 현재 위치가 물줄 표시, 뭐 슬래시, 그 다음에 그 아웃풋에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달러, 이게 이제 명령 프롬프트죠. 프롬프트 상에서 이제 CD 치고 점점 다음에 뭐 하도 다시 1.2.1 이런 식으로 치시면 그 먼저 물결 표시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그 하도 1.1.1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 변경할 때 점점을 사용하시면 저희 상위 디렉토리에 있는 상위 디렉토리에 있는 하도 1.2. 하도 1.2.1 디렉토리로 변경시키자. 디렉토리로 변경시킨다. 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 앞에 있는 건 명령 프롬프트입니다. 명령 프롬프트고 위치가 지금 아웃풋에 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썼습니다. 아시겠죠? 써서 사용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디렉토리를 만들 때그 디렉토리를 현재 들어가 있는 것을 이제 사용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들 때 사용하시는 게 mkdir라고 씁니다. mkdir. mk가 make고요. dir이 디렉토리입니다. 그래서 make 만들자 디렉토리를 만들자.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게 되고요. mkdir. 그 make 디렉토리를 만들자. 이렇게 사용하시고 여기서는 이제 디렉토리를 생성한다. 디렉토리를 만든다. 만드는 처리문이 해당되시고요. 그래서 디렉토리 다음에 이 디렉토리 이름을 사용하셔서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렉토리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그 만드시면서 그뭘쓸수 있지라는 것을 한번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MK, 지금 CD 점점에서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바로 위로 다시 올라가고 이제 ls를 한번 쳐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몇 가지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제 디렉토리를 한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렉토리 한개 만드는데 mkdir 그 다음에 빼기 두개 help라고 치면 뭘할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니까 help라고 치시면 여기에 help라고 쳐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뭐가지 뭐를 이제 그 붙여서 옵션들을 붙여서 사용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m이 모두 그래서 뭐이 모두가 뭔지 모르겠지만 새 파일 모드 그래서 뭐 이거 이렇게 만든다 p 해서 프리젠트에 노에라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그한개 디렉토리를 만드시면서 뭐 a라는 디렉토리를 한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드시면 자, 그래서 mkdir 부분은 이제 디렉토리를 만들 때 사용하시는데 a라는 디렉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mk 뭐 dir 쓰시고 a 엔터 치시면 그 a라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만든다. 그래서 mkdir 저희가 디렉토리를 만들 때 mk make 디렉토리 mkdir 쓰시고 a 쓰시면 그 a라는 디렉토리를 만든다. 만들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때 이제 여러 개를 사실은 이제 A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사시면 이제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 나중에 LS라는 것도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지만, 일단은 LS라고 치시면, 여기 이제 그 파란색으로 이렇게 A라고 한게 생긴 걸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는 알파벳 순으로 지금 그 소트가 돼서 보여지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A라는 게맨 앞에 나와서 이제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다. 파란색이니까 이거는 그 디렉토리입니다. CDA 해가지고 치시면 A로 이동할 수가 있죠. CDA 해가 치셔서 보시면 지금 현재 A로 이동이 됐고요. A로 이동이 이렇게 된걸볼 수가 있으시고요. 아시겠죠? 이때 이제 저희가 현재 위치는 PWD로 사용하시면 되겠고 빠져나가려면 CD 점점 엔터 치시면 이제 다시 상위 버전 상위 디렉토리로 빠져나와서 이렇게 이제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제 mkdir 쓰시면서 mkdir b
한가득 치시고 C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은 B하고 C가 이렇게 돼 있으신데요. 여기에 다시 LS 쳐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그 B하고 C가 동시에 이렇게 생긴 걸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디렉토리를 만드실 때두 개를 한꺼번에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mkdir을 쓰실 때 쓰시면서 그냥 그 디렉토리를 한 개만 이렇게 만들어 쓰기도 하겠지만 그 mkdir 쓰시면서 그 b 그 다음에 한칸 띄고 c 한칸 띄고입니다. 그러면 a와 b와 c라는 디렉토리를 한꺼번에 만든다. 이렇게 그 디렉토리에 해당되는 것을 한꺼번에 만들고 싶을 때 이제 저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사용을 해서 쓰시는 걸로 이렇게 보이십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만들었으니까 저희가 만든 것을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도록 하시면 이제 지울 때 사용하시는 이게 리무브라서 지울 때 사용하시는 게그 R 리무브 디렉토리가 있고요. rmdir 있으시고요. 그 파일이나 디렉토리 같은 거를 통째로 써가지고 비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지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냥 rm을 이렇게 쓰시기도 합니다. rm 써가지고 그 rmdir, 그 리무브 디렉토리 쓰거나 그냥 리무브를 이용해서 사용하시게 되고요. 이때 이제 그 rmdir은 dir 이렇게 그 이어붙여서 쓰시는 거는 그 리무브 약자는 그 리무브 디렉토리, 디렉토리의 약자이고요. 이거는 이제 rmdir 이렇게 이제 붙여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동 변환은 좀안 시켰으면 좋겠는데. 예, 영역을 쓰려니까. 쓰신 거고요. 근데 이제 rm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이제 remove만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있으신데, 이건 이제 rm으로 쓰십니다. 이제 차이점은 mkdir에 해당되는 것은 자동, rmdir에 해당되는 것은 그 비어있는 디렉토리에 해당되는 것만 지울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비어있는 디렉토리만 지울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으시고요. 그 rmdir은 비어있지 않아도 지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도 지울 때 rm을 사용합니다.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이제 지울 때 사용하고요. 사용하는데 비어있지 않은데요. 디렉토리인 경우 비어있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비어있지 않아도 지울 수 있다. 그래서 그 rmdir보다는 rm을 보통 많이 사용들을 하시고요. 처리문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볼수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 뭐 ABC가 있는데 A에다가 CDA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그 사용하기를 저희가 뭐 CP 한개 쓰겠습니다. CP 아니라 지금 이제 LS 쓰시고요. 그 다음에 꺽쇠 표시를 한개 쓰시고 뭐 A.LS 이렇게 해서 엔터 한개 쳐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ls를 한개 치시면 a.ls가 한개 붙어 있는 거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cat이라는 명령을 위해서 a.ls를 한번 이렇게 쳐라 그러면은 a.ls라는 게한개 보이세요. 그 여기 한개돼 있는 거를 한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ls에 해당되는 것은 a.ls로 뭔가를 이렇게 저장할 때 이쪽에다가 그 결과를 파일로 저장을 하라 이렇게 이제 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고요. 거기 A라는 디렉토리를 비어 있지 않게 파일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상황을. 그러면 이제 점점 해가지고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rmdir 쓴 다음에 A 엔터 쳐보시면, 그 A라는 것은 비어 있지 않기 때문에 remove failed가 떴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시면, 여기에 실패했어요. to remove 하는 걸 실패했고 a라는 걸 remove 할때 시켰는데 이유는 그 디렉토리가 not empty 비어있지 않아서 얘를 이제 지울 수 없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울 수 없게 되어져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그냥 RM 지금 쓴 것을 이제 RM 쓰시고 A 엔터 쳐보시면 얘도 A가 cannot remove 기울 수 없는데 is directory directory에 해당되는 것을 A라는 걸 지울 수 없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RMDIR 빼기 두 개하고 헬프를 이렇게 쳐보시는 거예요. 헬프를 쳐가지고 사용해 보시면 이게 뭐라고 나와요. 뭐라고 나오시는데 현재 페런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뭐 이렇게 P는 페런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몇 가지를 많이 한꺼번에 지울 때 보통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헬프 버전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RM 빼기 두 개하고 헬프를 이렇게 쳐보시는 거예요. 헬프를 쳐보셔서 엔터 쳐보시면 여기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나오시게 되고요. 나오시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리무브하는 옵션들도 여기 몇 가지 나오세요. 리무브에서 지우는데 여기에 리무브할 때에 마이너스 R을 이용하시면 여기 보시면 뭐 컨테인 뭐 지금 포함하고 있는 리무브 디렉토리를 지우는데 디렉토리 앤 대여거 그 걔가 포함시키고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지운다. 이 옵션이 마이너스 R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비어있지 있든 아니 안 하든 나는 지우고 싶다. 그러면 마이너스 R을 써가지고 지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여기 뭐 비어 있는 것만 지우자는 마이너스 D입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RM을 아까 전에 못 지웠던 그 RMDIR로 못 지웠던 것을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RM 사용하시고요. RM 쓰시고 마이너스 R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A 그래서 엔터 치시면 얘가 명령어 아무것도 이런 비어 있는 그 없는 걸볼 수가 있으신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보통 이렇게 RM 뭐 DIR 이렇게 해서 그 지우시고 여기다가 A 이런 RMDIR 쓰신 다음에 A 쓰시면 여기는 비어 있지 않으면 그 비어 있지 않으면 제거하지 못합니다. 제거가 안 되고 제거가 안 된다는 메시지를 오류 메시지죠. 메시지를 받게 된다. 받게 된다. 이렇게 되고요. 이럴 때는 이제 그 위치에 있는 게 전부 다, 위치에 있는 거를 전부 다 이제 써가지고 작성을 하실 때는, RM을 사용해서, 비어있지 않은 것을 지울 때는 RM을 사용해서 쓰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R이라는 옵션을 사용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A 이렇게 쓰셔가지고 쓰시면, 얘는 이제 비어있지 않더라도, 비어 있지 않더라도 제거한다. 이렇게 쓰실 때 마이너스 R을 붙여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하드 같은 경우에 제가 하드를 설치를 했는데 걔가 이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걔를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럼 그 안에 내용물이 많잖아요. 그죠? 이해되시겠죠? 내용물이 많으면은 저 끝에 있는 밑에 있는 것부터 지워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RM-R 해가지고 하독을 지워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시면 모든 걸다 지워서 쓸 수가 있으십니다. 그 반면에 비어 있는 것들은 그냥 지웁니다. 그 RMDIR 쓰시고 B 쓴 다음에 엔터 치시면 그 위에 B 같은 경우에는 비어 있기 때문에 그냥 지워집니다. 이렇게 쓰셔서 LS를 쳐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A하고 B는 지우고 C는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C는 남아있고 A하고 B는 지워진 걸볼 수가 있으십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지울 때 사용하는 거는 RMDIR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찾아서 쓸 때는 PWD를 사용하시면 되고, 그 디렉토리를 바꿀 때는 CD, 체인지 디렉토리를 이용해서 디렉토리를 변경시키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디렉토리를 만들 때는 MKDIR이라는 걸 이용해서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디렉토리를 지울 때는 그 RMDIR이나 RM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주로 이제 저희가 많이 쓸 거는 이제 RM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지우시면 되고 그 폴더 안에 있는 내용이 있더라도 지울 수 있는 것은 RM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R 옵션을 붙이시면 비어 있지 않더라도 그 디렉토리에 있는 것과 디렉토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운다. 디렉토리와 디렉토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운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셨는데, 그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 보기를 이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용 보기를 할때 사용하시는 처리문이 ls입니다. ls.
LS는 간단하게 눈에 보이듯이 그냥 리스트입니다. 리스트하고 이제 이거는 디렉토리에 있는 디렉토리 명령어 그 디렉토리 내용 보기가 아니죠. 디렉토리 뭐그 내용 보기 내용 보기를 목록으로 보여주는 거죠. 리스트로 보여주기를 하는 것을 이제 LS라고 하고요. LS 안에는 그 여러 가지 옵션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LS를 치시면 너무 간단하게 그냥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조금 더 많이 볼까요? 그럼 LS-A 해서 보시면 그 내용물이 조금 더 달라지는데 여기 처음에 있는 것은 처음에 있는 내용물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몇개안 나오는 거죠. 폴더 여기 폴더 하나 둘셋 폴더 세 개하고 파일이 하나 둘세 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총 6개가 보이시는데 그런데 이제 그 ls-a라는 옵션을 붙이시면 점도 보이고 점점도 보이고 안 보이던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그 디렉토리 안에는 보여달라라는 속성만 ls를 치시면 보여주게 되는데 -a를 치면 보여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숨김되어 있는 것도 전부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옵션들이 있는데 저희가 디렉토리 옵션들이 있는데 여기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a라는 옵션입니다. -a 이거는 이제 모든 파일 보기가 됩니다. 이때는 모든 파일이라는 것은 이제 숨긴 파일도 보여준다 이거죠. 숨긴 파일도 포함해서 보여주게 된다. 이렇게 해서 -A라는 걸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시겠고요. 자, 이제 -A 말고 저희가 그 ls 쓰시고 -L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그 -L이라고 써보시면 이제 리스트를 보여주기는 보여주는데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 앞에 거는 파일 이름만 보여주는데 지금 저희가 해당되는 것은 여기 보시면 그 이런 걸 퍼미션이라고 얘기하는데 퍼미션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여주고요. 퍼미션은 누가 가지고 있고 누가 그 권한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붙여놓은 겁니다. 붙여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뭐 여기 그 사용자 네, 해당되는 내용들이 이제 몇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사용자 그룹이나 지금 얘가 속해져 있는 그룹에 해당되는 거, 사용자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사이즈, 용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작성한 날짜, 그 다음에 요 뒤에 디렉토리나 아니면 파일의 이름, 이런 식으로 해서 상세한 내용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수 있는 것은 이제 -R 이렇게 해서 -L 쓰시면 현재 보여지는 겁니다. 보여지는 파일에 보여지는 파일의 상세한 내용을 볼수 있다. 내용을 보여준다. 이렇게 됩니다. 보여지는 파일입니다. 지금 현재 보여지지 않는 파일들이 아니라 보여지는 파일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써가지고 사용하시게 되고요. 되시겠죠? 사용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ls-d라고 한번 쳐보시고 엔터 치시면 여기는 뭐 별거 없네요. 현재 나와 있는 것이 별거 없어가지고 여기 다시 ls help 모아 쳐서 보시면 이제 d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그 디렉토리 d자가 디렉토리 약자예요. 그래서 디렉토리로 되어 있고요. 그 리스트 뭐 디렉토리스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거 해당되는 뭐 이게 포함되지 않는 안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 것인데 디렉토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데 그 디렉토리에 themselves에 해당되는 디렉토리가 해당되는 것을 뭔가를 이제 보여주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d 해가지고 쓴 것은 뭔가를 한 개는 이제 그 샘플이나 이런 것들을 한개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죠.
뒤가 보일 수 있는 것을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냥 마이너스 D라는 게 그냥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거긴 맞는데 어떤 디렉토리를 하는 건지는 이제 상세한 내용을 봤을 때는 뭐 걔가 갖고 있는 them self 자기 자신에 해당되는 것을 뭐 어딘가에 시켜놓은 디렉토리를 보여주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확인을 한번 해서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디렉토리라고 써져 있긴 합니다. 아시겠죠?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몇 가지 붙어 있는 몇 가지 쳐서 이제 해보시면 뭐이 정도에 나머지 것들은 조금 더 읽어보시면서 이제 작성을 해보시면 될것 같으시고요. 그래서 디렉토리 그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백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두개 있는 몇 가지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에 한개 A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대문자 A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백이 두 개의 all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트롤 C 누르면 브레이크가 걸리죠. 이게 모아가 여러 개 있을 때 이제 컨트롤 C 누르면 이제 모아가 취소되고 거기서 끝냅니다. 아시겠죠? 컨트롤 C를 누르시면 이제 실행되는 게 중단됩니다. 제가 모아로 써놨기 때문에 계속 모아가 걸려 있는데 컨트롤 C를 눌렀습니다. LS 그다음 빼기 두개 쓰시고 all이라고 쳐서 엔터 치시면 그 이쪽에 내용 중에서 그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뭐 보니까 점점도 보이고 아 이게 그안 보여줄 숨긴 것도 전부 다 보이고 돼 있네요. 그 다음에 그 AL만 치시면 요건 또 다릅니다. 그 A가 빼기 두 개를 치고 AL을 치시면 이게 이제 여러 개를 합쳐서 쓴 거라서 다시 보시면 A가 모든 파일을 보여주는 게 되겠죠. L은 상세하게 보여주는 게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요거를 합쳐서 쓸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이런 옵션들은 이제 중복해서 옵션들은 그 여러 개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ls를 쓸때 ls-a 그 다음에 l 이렇게 쓰시면 그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그 대시 a와 대시 l을 그둘다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둘다 적용을 시켜서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ls 뭐 ls를 쓰시면 ls 다음에 디렉토리인데 디렉토리가 아무것도 안 나오면 현재 디렉토리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옵션들에 해당되는 것을 쓰시는데 이렇게 쓰시면 이제 모든 파일을 상세한 내용 모든 파일의 상세한 내용, 파일의 상세한 내용을 보여준다. 이게 이제 복합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 여러 개가 짬뽕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 A도 들어가 있고, L도 들어가 있고. 되시겠죠?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렉토리에 해당되는 것은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ls 다음에 디렉토리, 그 실제적으로 그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때는 ls 다음에 나오는 것은 디렉토리를 이렇게 디렉토리의 위치를 잡으시면 그 디렉토리에 있는 것들에 해당되는 것을 그냥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디렉토리가 생략이 되면 그 디렉토리가 생략이 되면 현재 디렉토리를 의미합니다. 현재 디렉토리를 가리킨다. 디렉토리를 의미한다. 가리킨다가 낫겠네요. 가리킨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나오는데 ls를 써가지고 아무것도 뒤에 안 쓰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현재 디렉토리에 해당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ls 다음에 그 하도베에 해당되는 뭐 하도 1.2.1에 1.2.1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자 이렇게 해서 엔터 치시면 그 여기 하도베에 있는 내용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옵션이랑 같이 쓸수 있으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ls를 쓰면 어디라고요? 현재 디렉토리. 되셨죠? 현재 디렉토리의 내용을 보여주고 그냥 ls 다음에 디렉토리를 쓰면 그 디렉토리의 내용을 보여주게 된다. 되셨죠? 예,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